안녕하세요. 플레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요 아주 징그러운 걸 가져왔어요. 네, 뭐냐면요 걸어다니는 손입니다. 네, 굉장히 무서워서요. 네, 할로윈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소품이자 장난감인데요. 네,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. 네, 하여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만지니까 정말 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네, 보니까 걸어다니는 손이 그냥 손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의 손인 것 같아요. 그렇죠, 초록색이고 이렇게 상처가 다 나있네요. 네, 자 이제 밖으로 꺼내봤으니까요. 그럼 걸어다니게 만들어 봐야겠죠? 네. 자, 조금 무섭긴 하지만 꼭 켜보도록 할게요. 지금 약간 장난치고 있는데요.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난치기 좋겠죠?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켜보도록 할게요. 위쪽에 이렇게 켜는 스위치 있고요. 켜주시면은 걸어다닌다고 합니다. 아, 네, 정말 너무 잘 만들었네요.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, 걸어다니면서 소리까지 나고요. 정말 손을 이렇게 네, 손이 정말 걸어다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일단은 뭐 할로윈에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뭐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손이 굉장히 진짜 같아요. 약간 뭔가 고무 같기도 하지만 진짜 약간 만졌을 때 손 같은 느낌이 훨씬 있고요. 그 손이 걸어다닐 때 내는 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뭐 손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. 네, 뭐 할로윈뿐만 아니라 사실은 친구들한테 장난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겁 많은 친구라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사실 할로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여러분은 할로윈 좋아하시나요? 코멘트로 알려주세요. 네,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사실 보고 있기가 조금 그런데요.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만약에 배경이 까맣고 조명도 좀 어두웠다면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? 네, 손가락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시고요. 어떠신가요? 여러분은 이 손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또 뭐 무서운 테마를 원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, 그냥 일반 데코레이션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, 코멘트로 여러가지 뭐 궁금한 것들 또 느낀 점들 알려주세요. 그리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요 정말 많은 아주 다양한 장난감들의 리뷰와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실험들 영상들 있으니까요, 여러분 오셔서 또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우리 플레이미에서 또 만나요.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 네,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우리 플레이미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.